안녕하세요.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완성 교재 정오표 해설 특강을 맡은 박보희입니다. 그 수능 특강 교재 정오표에 올라온 문제가 네 문제였는데 수능 완성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좀 속도 좀 상하지만 여러분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원래 EBS 교재 체제가 수능 특강 10주 완성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체제로 갔다가 올해 갑자기 급하게 조금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체제로 바뀌면서 그 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렇게 꾸려져서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점 네, 사죄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연계가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절대로 이 오류 혹은 정오표에 오른 문제들 그대로 해서 이게 출제가 되거나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네, 자 보시면 이거는 정말 1강의 테마 대표 문제 본문 1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과 17페이지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군주주권설 해가지고 홉스 해서 왕권신수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왕의 권력이 하늘이 좋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참 오류가 나는 사실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물론 해설지 이런 데서 오류가 난 건데요. 홉스는 여러분 아시죠? 홉스는 사회계약론자잖아요. 사회계약론자는 국민이 만들어준 겁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이 만들어준 거예요. 국민이 준 겁니다. 왕이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왕권신수설을 하면 안 되죠. 물론 홉스도 군주주권론자이지만 그 군주주권도 국민이 준 거예요. 왕권 민수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다 예,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백하게 이건 틀렸어요. 교재에서. 그러나 이렇게 강의하신 선생님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페이지 5지방자치의 원리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 보시면 형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가서 좀 볼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해서 여기 쓰면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는 형태에서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단체자치 끝에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주민자치적 요소도 있고 단체자치적 요소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다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만 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둘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21페이지 5번입니다. 21페이지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21페이지 5번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냐면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써볼게요.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이런 문제였죠. 그렇죠.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입니다. 그러면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에 해당되는 거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2번이 정답이 돼요. 그런데 4번도 정답으로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어떤 거냐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말. 합리적인 차별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합리적인 차별은 되고 불합리한 건 안 된다는 말. 합리적 차별은 되고 불합리한 차별은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합리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답으로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그것을 빼고 어떠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은 예, 그렇게 바꿔야지만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고요. 여러분 지금 또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국민소환이라고 되어 혼합민주정치 국민소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나라 주민소환에서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 소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좀 깊숙이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 문제에 4번 선지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라고 나왔었어요. 이 선지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지역구 의원만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라고 여기 실전 1회 11번 4번 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좀 깊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 부분은 그래서 강의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 정당은 비공식이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정당의 경우 막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당을 지칭해서 정당은 비공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가볼게요. 50페이지입니다. 그럼 50페이지에 보면 이제 선호투표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과반수를 초과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불필요한 거죠. 그렇죠? 과반수 자체가 반을 넘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56페이지 내용정리 7강. 이 부분에 소선거구제를 다 다수대표제로 바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같은 말이라고, 아니 같이 일치한다라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이렇게 배웠는데 굳이 소선거구제를 다수대표제로 바꾼 데는 뭔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걸 이렇게 바꾼 이유는요. 지방선거에 의해서는 이 해당 법률을 보면 소선거구제로 한다 이렇게 안 써 있고요. 다수대표제로 한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보다 충실하게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고 여러분이 기존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하고 이렇게 연결시켰던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에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 보다 정확하게 예, 그렇게 바꿨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61페이지 7강의 5, 6번 문제입니다. 5, 6번 문제를 보면 물론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잘 푸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되죠. 갑자기 선거구가 5개 있다 6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특정 정당이 어떤 그런 유리하니까 그런 걸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선거구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았죠. 그렇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선거구제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에 보면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67페이지 역시 예 테마 대표 문제 방금 61페이지였고요. 지금 67페이지입니다. 그 보시면 그 문제는요. 문제 속에서 그림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전제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속에 선생님도 그때 문제 풀 때 그랬거든요. 대통령제를 전제하고 풀어야지만 풀어진다. 즉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전제해야지만 풀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69페이지의 7번 문제예요. 이건 정답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회원 규모가 500명 미만인 시민단체 비율이 제일 높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중에서 정말 작은 시민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시민단체가 많다고 해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규모가 작은 게 많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 없음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요. 여러분 어디냐면 103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 보시면 선생님도 3번을 이렇게 풀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의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자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이것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A당이 단독으로 한부 거부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A당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부 거부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하는 그럼 7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야당들이 더 많았을 때는 또 나머지 정당들이 더 다시 잘 뭉쳤을 때는 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가 없다라고 해야지만 딱 오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물론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법관의 자격과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요. 임기는 헌법으로 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딱 일괄 써서 법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서에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른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108조 1항 그 자체보다는 여론의 공표 금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빼고 해설서 이렇게 다시 쓰여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자,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전 5회 175페이지 8번 문제인데 여러분 대정부 질문이요. 대정부 질문이 물론 미국에도 있습니다. 예, 물론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이 미국에 있는 것은 청문회적 성격이 있는 그런 대정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대정부 질문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만. 그래서 대정부 질문 의원 내각제적 요소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없음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2페이지에 13번 문제 보시면 남성이 여성보다 투표에 많이 참가했다.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퍼센테이지. 물론 남녀의 인구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여자가 더 높으니까 여자가 더 많이 참가했을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여성보다 남성이 투표에 더 많이 참가했다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에 맞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게요. 64페이지의 해설 64페이지입니다. 실전 6회 18번 문제의 해설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비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설지에 보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건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고 중대선거구제라면 소수대표제라고 썼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선거구제라고 된 점 그 부분 정정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정된 내용들 중에 보면 첫 번째 정정했던 홉스의 왕권 신설이라고 적었던 부분들은 좀 치명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고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 비공식이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완벽하게 고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예 보면 지금 마지막 문제처럼 우리가 명백하게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라고 알았던 부분들 이렇게 잘못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이렇게 딱 찾아냈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네. 쑥스러운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하세요. 안녕.